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마인크래프트 바틀고사 시즌 3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등급표. 진짜 눕, 그냥 눕, 안 나쁜 눕, 착한 눕, 게륵, 개추, 프로, 식은 국밥, 미지근한 국밥, 국밥, 해장국, 해커, 오마카세, 막하게. 유의해야 될 점. 그렇죠. 감상이 아니다. 배치고사는 평가다. 잔잔바리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에반레스토. 자, 에반레스토 보면은 아, 와, 뭐야. 와, 완전 연출의 풀 건축으로 가셨구나. 에반레스토님답게. 이제 배치를 할 때는 오늘 만든 건축물을 가장 큰 비중으로 평가하고요, 여태까지 만들었던 거를 봅니다. 시즌3에 만들었던 거를. 일단 해커의 손길, 아, 추가 어필, 막하게 배치하겠습니다. 왜냐면 에반레스토님의 건축에는 항상 감동이 있어요. 뭐지, 그타꿀잼님 타이어 뱅크요? 아, 근데 저번 배치 때도 건축물 하신 분들은 한 단계씩 배치 점수를 낮게 줬어요. 아, 이분은 항상 비슷한 느낌이시고. 그냥 룩 들을게요. 그냥 룩. 오, 뭐야. 무서워. 누구세요? 스팅스타님. 보시면 이제 뭉뚝 행동이 있잖아요. 펌핑을 좀 해놓은 거죠. 예. 그냥 프로나 식은 국밥 그 정도 느낌인데. 어? 아, 이분이. 아, 이분 새로 오신 분. 아, 근데 이분 여기 이거는 거의 해커인데. 금방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식은 국밥 드릴게요. 포폴이 너무 좋으니까 포폴 반영해서. 다음 작품. 오, 뭐야. 근데 해커라기엔 뭔가 살짝 아쉬운 거는 있다. 아, 살미무. 현재 등급 국밥 배치 프로. 아, 그래. 살미무님 항상 정말 안정적이다. 묘하게 해커 아니야. 진짜 묘하게 해커 아니야. 해장국 드리겠습니다. 해장국. 예. 다음 작품. 아, 김캐롯님. 저번주에 휴가 나왔는데 배치고사 떠서 진짜 김캐롯입니다. 오, 오, 잘 만들었, 잘했는데? 살짝 아쉬운 건 있는데, 그래도 해커다. 해커 안 죽었네. 아니, 킹캐롯님은 옛날에 워낙에 많이 봤으니까, 해커로 갈게요. 근데 이거는. 아니야! 이거? 해장국. 오케이, 해장국 갈게. 다음. 눕. 다음. 아, 포폴 다 알아요, 제가, 오지리님. 다 진짜 눕이야, 포폴도. 오, 해컨데? 해컨데 왼쪽 머리카락 시간 관계상 못 만든 게 아쉽다. 이거 198님 느낌인데요, 그냥? 198님 맞네. 예, 이거랑 뭐 이거랑 막하게예요, 그냥. 예. 답이 없어. 예, 막하게죠? 예. 형 바닥 그라데이션 봐봐, 개돌았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고우키. 느낌 좋았죠? 누구죠? 약도. 저번 배치고사 이순신 미지근한 국밥. 이게 미지근한 국밥급이었어? 이거 지금 프로인데 진짜 개 높아졌다 등급컷. 이건 잘했다. 5시간 연습 미치고. 오, 이거면 원래 이 정도면 해커가 맞죠. 해커 한번 줘볼까? 일단 한번 뒤여. 형 근데 아까 시야 82. 해장국 갈까? 오케이, 해장국. 형 광인 같아. 시화님, 아, 이분은, 아, 이거 되게 잘했었는데, 이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했어? 아니, 여기는 거의 막하게급인데? 뭔가 오늘 좀 살짝 잘못 나온 것 같긴 한데, 풀어 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감안해서. 컷. 아, 이거 포켓몬스터인 것 같네. 아, 몸이 안 좋으셨네. 아. 오, 뭐야. 막하겐데요, 이거는? 매덕이야? 근데 매덕님이 색깔을 잘 쓰시는데, 이번에 1300색 패치가 되면서, 좀 매덕님에게 유리하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야, 여기 반사되는 거 색깔하고. 저 뒤쪽에 건물 세워놓은 거, 여기 반사되는 거 뭐야, 여기. 이거 봐봐. 아, 요즘에 바보드레베하고 컵헤드에서 좀 터트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무명왕하고 역병이사는 살짝 아쉽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5개 작품 중에 막하게급은 2개 정도. 오마카세 느낌인가? 오케이. 오마카세. 와, 뭐야, 잘했다. 누구야 이거? 막하게급인데 누구야? 엉두? 현재 국밥 특이야? 아, 이분 내가 해커처럼 잘하는데 프로에 계신다고 했던 분 같은데. 또 막상 이런 작품들은 또 해커에 못 보낼 작품들이거든. 근데 오늘 작품은 막하게급이라서 이거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와, 뒤에 이것까지 돼 있네. 미친. 해커 올려놓으면 잘할 것 같은데. 자, 엉두님 해커 기. 눈새님 그냥 눕. 킹해. 서모시기님, 아, 진짜 눕 갈게요. 진짜 눕. 아니야, 이건 포폴 볼 필요 없어. 내가 봤을 때 진짜 눕이야, 그냥.
이제야 저녁에서 처음 비비는 마카로니입니다. 와, 되게 잘하시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런 거 많이 보긴 했어, 마크에서. 이분은 건축을 좀 에반레스턴님 과네, 건축과네. 아, 근데 이제 누프액이라서 이게 누프액 작품들이거든요, 지금. 진짜 갯모애가 미쳤어요. 그래서 건물은 해커급이 맞는데 프로 스타트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 개제 데카풀. 와, 근데 뭔가 해커는 아니죠. 잘했는데, 그쵸? 국밥이 날 것 같은데? 현재 등급 개로야? 아, 그래, 이거 약간 나쁜 눕 하시던 분이었네. 아, 그래, 이거 진짜 잘해가지고 누비 아닌데? 이랬었어, 내가. 포트폴리오 합치니까 국밥이 또 안 나와. 맨날 프로급이라면서 승급 안 시켜준 형. 자, 밑에 봐봐. 와, 가끔씩 국밥이 터지는 정도의 프로 같거든요. 데칼풀님 프로! 대체 무슨 게... 2차 배치 눕받은 ETN입니다. 유지 축하드립니다. 눕! 축하드립니다. 다음. 백답? 아, 눕은 아니죠. 눕이네, 여기는 완전. 이 작품 자체는 계륵이거든요. 평균 안 나쁜 눕 드리겠습니다. 안 나쁜 눕 축하드립니다. 다음. 와, 닭발. 잘하긴 한다. 실사류는 최강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제 막하게긴 하셨는데 그날그날 텐션이나 느낌에 따라 막 들쑥날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오마카세 정도로. 예. 근데 오마카세라는 등급이 없던 시절에 막하게였기 때문에 강등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배치예요. 오마카세 가자. 잘 봤습니다. 와, 현재민. 미지근한 국밥 느낌이 조금. 아 이분 미지근한 국밥이 맞는 것 같아. 미지근한 국밥으로 현재민님 가자. 진짜 기준 들쑥날쑥하고 일관성 하나도 없네. 시청자분들이 무조건 크면은 무조건 막하게고 해커래. 예를 들면 얘가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럼 사람들 눕 미룬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인정해 안 해? 미완이면은 배치고사에서 절대 해커 못 받는 거예요. 미완이면. 아니 뭐 됐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뭐 왜 싸워야 됩니까? 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냥 다 어쩔 건데.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줄 건데라고 해. 네, 그거 뭐 맞는데요? 야, 찐따들 나가. 야, 다 나가야 된다고? 꼭 이렇게 애니 캐릭터 나올 때 반박 존내 심하다고. 자기 좋아하는 캐릭터 나오면은. 와, 씨발, 미미짱 나왔다. 와! 와, 미미짱! 근데, 아, 이건 좀 미지근한 국밥이네요. 아니, 씨발, 미미짱이 어떻게 미지근한 국밥이야. 감성 들어간다니까, 지 좋아하는 캐릭터에. 그냥, 생각해보니까 초딩이 돈해한 걸 수도 있잖아. 이렇게 화내지 마, 나. 초딩하고 싸울 나이 아니야. 넘어가. 오, 얘들아, 이런 게 해커야! 이분이 근데 패도그님, 이분이 근데 해커가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잘한다고? 아, 이분이 눕부터 얘가 나쁜 눕이었네, 아까. 아, 깨부하면서 올라오다가. 아, 포트폴리오가 너무 부족한데? 근데 오늘 거는 제가 봤을 땐 해커였어요. 예. 근데 포트폴리오가 너무 부족하니까 국밥 줄게. 자, 다음. 야. 근데 별빛밤 저희가 근데 마크에서 좀 많이 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분도 잘하시긴 했어. 건축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 이분이구나. 근데 이건 이제 무제한급이고, 이거는 건축이고 해가지고 프로 스타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축하드립니다, 킹이. 아, 우소님. 우소님은 착한 놈이잖아, 지금도. 그치? 이 착한 놈. 이분이 진짜 착한 놈이야, 봐봐.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착한 놈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킹에. 게륵이야, 지금? 아, 그냥 착한 놈 해. 착한 놈이 더 좋아, 게륵보다. 게륵 필요 없어. 게륵 나오면, 아, 이 사람 또 게륵인데 좀 애매하게, 착한 놈이 더 좋아. 좋은 강등, 착한 강등. 다인턴 피치. 천인버. 야, 이건 도대체 무슨 행동이냐. 야, 이건 내가 봤을 때 안 나쁜 누비거든요. 역대급 안 나쁜 누비예요, 이거는. 아이, 개웃기네. 오, 착한 누비인데? QKRWN. 이건 착한 누비인데 불안 요소 있음. 평균 내서 그냥 누비. 박변재 신철님. 아 이분 옛날에는 되게 좋았는데 점점 왜 퇴화하지? 개추도 안 나와. 야, 이거 솔직히 안 나쁜 놈인데 예정을 생각해서 계륵 드릴게요. 요즘 컷이 너무 올라갔다. 미안하다. 아, 링크. 이게 무슨 누비야. 이거는 계륵이죠. 아, 포트폴리오가 너무 불안하다. 연출이 좋았네, 근데. 연출이 좋았는데. 아, 여기 봤어야 되나? 야, 뒤를 봐서 마이너스 되는 경우는 처음이네. 아, 눕! 자, 다음.
와, 잘했다. 근데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이분은 와, 이거 제대로 해서 거의 막하게급도 볼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다 완성됐으면 이거 폴폴 봐야 돼. 오, 입문 2일차 진짜 노력파네. 너무 근데 이걸 잘하셔서 프로 스타트 줄게요. 예, 솔직히 이거 너무 잘했어. 딱 제가 봤을 때 이걸 봤을 때는 계륵이나 개추 느낌인데 아, 이분 뭔가 성장할 것 같다 느낌이. 추천 넣고 싶어서 개추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대박이잖아요. 자동차 만들기 진짜 개빡세. 건축보다 훨씬 빡세. 어쩔 수 없어. 건물은 계륵, 건축은 어쩔 수 없다. 아, 마인워크님 잘하시는데요 이분. 해커의 느낌이 있어요. 예, 아 이분이지 참. 건물을 진짜 잘 만드시고. 아 맞아, 이 사람 이분도 내가 성장했다 했던 분이야. 식은 국밥에서 그냥 국밥으로 업그레이드. 국밥. 와우, 티라노사우루스. 장작벌레인데 약간 이렇게 실사 느낌으로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현재 식은 국밥이라고 하시는데 딱히 식었다는 느낌은 안 들어서요 국밥 드릴게요. 예. 아, 슈왈츠티거님. 이분 맨날 욕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잘 만들었고요. 미친 건담, 해커에서 한분 하셨고. 프로 캬루. 근데 역시 해커는 못 가실 것 같고, 국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예. 오, 잘 하시네. 약간 이 정도면 프로 느낌이죠. 에롱님, 3시간. 프로! 훈민수수? 아, 훈민수수님이 계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했다고? 어? 아, 아닌가? 뭐야? 약간 막하게 행동했는데, 지금? 아, 존나 나쁜 놈! 아, 이 사람. 아, 그래. 이때 뭔가 불안 요소가 있었지, 이때는. 뭔가. 아, 야, 근데 잠깐만. 근데 이거 성장을 너무 해서. 아니? 훈민수수 해커. 이거는 이미 실력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이분이. 새로운 해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아, 우리 그다음 누프행 맵도 시즌3에 맞춰서 그 리메이크 한번 하자, 다음에. 아, 포도바님. 이게 프로 기준이 딱 여기에요. 이게 딱 프로 기준이에요. 아, 이분 누프액은 거의 처음이구나. 아, 근데 범고래 그림 그린 거 보니까 좀 괜찮네. 갑자기 포텐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좀 있는데. 프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프로. 아,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엔타로탈리스님. 근데 오늘은 뭔가 좀 잔잔하게 치신 것 같긴 한데. 국밥 줘도 될것 같다. 왜냐면 이거랑 이것만 합쳐보면은 국밥 나와야지. 국밥. 오, 잘했다. 이 사람 이거 해커급인데라고 얘기하려 그랬는데 쌍따봉님이네. 딱 요것만 딱 만드셨네. 연출 안 하시고 원래 연출 많이 하시는데. 아니야, 그냥 해커야. 이런 거 이제 그냥 해커 갈게요. 예, 그냥 유지. 오, 잘했는데? 야, 솔직히 건축 자체는 해커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 빛을 되게 잘 써가지고. 성유 처음 보시는 분인데? 와, 잘한다 잘한다. 괜찮다. 아, 이게 두 번째 작품이야. 국밥 스타트 하자. 잘한다. 괴물신인 좋아. 국타트. 아이, 미친. 야, 찢었다. 캔인데요 막하게 가져가. 바로 나오잖아. 그냥 입에서 그냥 막하게가 그냥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그냥 혀 위에 딱 얹어가지고 딱 그냥 받쳐지잖아 그냥. 야, 근데 좀 일부러 좀더 역동적으로 했네. 이 실도 많이 뽑아가지고. 예, 좋았네요. 뭐 한번 봐드려야죠 그래도. 다 아시지만은. 아, 전 배치고사. 아, 춘리도 진짜 대박이었지. 제가 항상 하지 말라는 근육 아저씨 캐릭 하지 말라는 거. 아, 이것도 지렸지. 이거 진짜 잘했지. 아, 이거 좀 개같이 웃기긴 했는데. 아, 아키라도 저번에 진짜 우승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뭐냐. 이것도 나왔으면 재밌었겠다, 누프에게. 아, 마카게가 맞습니다. 예. 마카게 축하드리고요. 이거는 사실 이 정도면은 프로거든요? 융세. 프로 유지만 제발. 잘했어. 이거는 진짜 국밥 갈 뻔했는데 이건. 뭐 이런 거는 또 되게 잘했네. 뭐야 여기서는 뭐야 해커급도 있는데? 아, 근데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아서 국스. 와, 밑줄님. 아, 오셨구나. 다음 달에 온 제대야? 와, 근데 이분은 진짜 느낌 있게 만들긴 한다. 그래서 무서운데 오늘은. 이거 해커급으로 만드셨었거든요. 막하게죠 거의.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해커. 이게 거의 막하게급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해커 드릴게요. 예, 전역하고 빨리 오세요 킹에. 아, 체리님 잘했네요 역시. 뭐 이분이 인강 들으면서 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서 요즘에. 아, 여기서 실버팽. 일리아 칸부터 거의 약간 터지기 시작했죠. 1시간 20분 지각. 미완 하시는 그게 있네 살짝. 오케이, 해커 가겠습니다. 일단은 잘했습니다 해커.
아, 탄지로 스킬 쓰면서. 아, 와, 근데 연출은 진짜 잘하시는데, 인테리어도 지금 보니까 센스 있어, 빛 사용하는 것도. 아니, 잠깐만. 너무 없네, 퍼플이. 차이 뭐야? 이거 여기서는 왜 해커로 보여? 쉐이더 이슈인가? 쉐이더 이슈 때문에 국밥 스타트 가겠습니다. 국밥! 아이고, 이렇게 해서 오늘 대치고사 했고요. 새로운 뉴페이스 분들이 정말 많이 신청해 주셔서 누프에게서 그러면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신 유튜브 시청 좋아요 구독 알려주세요. 유바! Kamch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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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mchiki. Ah, 짜릿해.